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김홍입니다. 제가 어제 전시를 오픈했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일본에 건너가서 동경에서 사진 공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한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니콘 FM2라고 하는 카메라의 보디를 한대 샀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유학생이 아르바이트에서 살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디를 하나 사고 또한 달을 열심히 일해서 렌즈를 샀어요. 그때 당시에 1.8 F치 1.8에 35mm 렌즈를 샀습니다. 저는 35mm 렌즈를 써야 되겠다는 자기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카메라에 꽂고 필름이 있어야 되죠, 그죠? 또 필름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름을 사는 또한 달을 또 아르바이트 해야 살수 있으니까 그빈 카메라를 가지고 제가 부지런히 핀트를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사진을 찍는 연습을 했습니다. 빈 카메라로. 한달 아르바이트에서 보디 사고 한달 아르바이트에서 렌즈 사서 꽂기는 했는데 빈 카메라였어요. 그걸 들고 길거리에서 찍는 연습을 했죠. 우스운 얘기지만 화장실에 앉아서도 그걸 들고 포커스 맞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앙리 까르떼 브레송도 화장실 갈 때도 카메라 들고 가서 거기서도 연습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습했어요. 그리고 또한달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시 이 필름을 샀어요. 그 당시에 트라엑스 하는 필름이 있어요. ISO 400짜리. 트라엑스 하는 필름으로 100피트짜리를 말아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또한달 열심히 벌어서 약품을 샀어요. 약품을 사서 현상하고 하는 것들을 학교에 다니면서 도쿄 비주얼아트라고 하는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것을 집에서 실습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학교 당시에 우리가 당시 흑백 암실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그러면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대체로 숙제 내려고 한 10장 정도, 뭐 많으면 20장 정도 프린트해서 제출을 했는데 A/10으로 A/10 하나 A4 용지 크기만 해요. 저는 이제 그보다 작은 57 사이즈, A4 용지 한반 정도 되는 사이즈를 친구들은 10장, 막 기껏해야 20장 정도 프린트하는데 500장 묶음, 500장 묶음이 이따만큼 두껍습니다. 이 500장 묶음을 들고 들어가서 3시간 동안에 인화를 해냈어요. 무지 빠른 속도로. 이게 이제 숙련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 이게 30년도 훨씬 넘죠.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을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산에 국제시장이 있는 네가티브 갤러리에서 전시를 시작하게 되었죠. 어제 오픈했어요. 오늘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사진들은 당시에 제가 니콘 살롱이라고 하는 데서 전시를 하게 돼서 응모를 해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저를 가리키던 선생님 한 분에게 제가 사진을 좀잘 찍으니까 시금벙스럽죠. 선생님 제가 사진을 잘 찍습니다. 그렇게 막 사진으로 알바할 수 있는 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약에 일본의 태양상을 받든지 또는 니콘 살롱에서 전시를 하면 내가 일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일본의 태양상이라고 하는 사진 잡지에서 주는 상은 일본인에게만 줍니다. 저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전했던 게 니콘 살롱이었어요. 니콘 살롱에서 전시를 하면 내가 나한테 일을 주겠다고 했으니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열심히 해서 니콘 살롱에서 전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니콘 살롱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으니 이제 저에게 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녁에 고르덴 가이에 있는 와라지라고 하는 술집에 오너라. 그래서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술을 사주셔서 술을 드시면 별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콘에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선생님 어떻게 저를 좀일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당시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도 뒷걸음치다가 쥐잡는다. 한 번은 누구나 할수 있다. 세번 하면 일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젊은이의 분노를 끓게 하죠. 이제 오기가 생기게 하죠. 그래서 제가 먹던 술잔을 딱 집어던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일주일이 더 선생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일이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근성,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근성을 어떻게 바라는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 마츠자키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요. 저널리스트셨는데. 그때 당시에 니콘 살롱에 가게 되었던 사진 몇 장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사진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전의 제목은 도쿄와 아타타카이 후유였습니다. 도쿄와 아타타카이 후유. 우리말로 하면 동경은 따뜻한 겨울. 여러분 이 제목이 되게 중의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동경은 따뜻하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동경은 겨울이라도 아닙니다. 동경은 따뜻한 겨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게 중의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 제목으로 제가 니콘 사람에서 전시를 하고 일본에서 잡지사에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저의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자 보시죠. 이게 제 사진 포스터, 전시 포스터입니다. 웜스인 한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도쿄와 동경은 따뜻한 겨울인데 웜스 인 윈터 도쿄 1988년 87년도와 88년도에 출장나게 찍었던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 12월 5일에서 내년 1월 10일까지 전시를 합니다. 네가티브 갤러리이고 주소는 대청로 90번 길 3-1. 부산의 중구에 있죠. 부산 중구에 있는 갤러리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밌죠 사진. 되게 연극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여러분과 함께 사진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 사진은 우에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에노 시장 앞에 시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불현듯이 찍게 된 사진인데 이때 제가 찍었던 사진기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FM2 하는 카메라는 완전 수동이죠. 조리개 사타 스피드도 임의대로 레드를 보면서 맞춰야 되고 그렇죠. 요새는 다 자동이지만 근데 완전 수동 카메라였어요. 포커스도 맞춰가면서 순식간에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남자의 표정 또 여자 옆에 있는 여자분의 표정 뒤에서 물건 고르는 사람들 광고판, 또 광고판 그죠? 여기도 남녀가 물건을 사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러한 사진들을 순식간에 찍어냈었죠. 카메라를 처음 공부하던 친구가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아서예요. 사실은 운이 좋아서고 그 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뭐다? 카메라를 손의 연장, 눈의 연장으로 숙련했기 때문이다. 숙련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카메라는 어떻습니까? 노출도 자동, 포커스도 자동. 그러니 들고 집중만 하면 자동으로 놓고 집중만 하면 피사체에 집중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옛날에는 포커스 맞추는 이게 대단한 테크닉이었어요, 여러분. 노출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귀신같이 맞춰야 되니까 이것도 테크닉이었어요. 아주 어려운 테크닉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카메라는 자동이잖아요. 물론 수동도 찍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주위에 있다고 들었어요. 사진은 사진의 맛을 내려면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수동으로 찍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주위에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그 말에 정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자동으로 찍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정확하게 구현해주는 능력이 있는데 카메라가 그런 능력인데 왜 그걸 불편하게 수동으로 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으로 찍으십시오. 자동 카메라도 카메라에 다이아를 돌리면 조리개치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조리개치가 움직이면 연동해서 스피드가 셔터 스피드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는 작화 의도에 맞춰 사진을 찍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수동으로 찍습니까? 불편하게. 피사체 결정적인 순간을 다 놓치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자동으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수동 찍지 마세요. 그걸 왜?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대단한 노하우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수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동으로 찍으면
백발백중 좋은 사진이 찍힙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제가 또 강의드렸던 TV 이강신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나와요. TV 이강신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또 스튜디오 아우라 스튜디오 이런 걸 유튜브에 찾아서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그게 대해 상세하게 설명들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거기서 배우시고 하시면 좀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에 순간적으로 찍힌 스냅사진 참 재밌죠. 근데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일본은 급격하게 부동산 붐이 있었어요. 고도 성장기를 거쳐서 급격하게 부동산 급등기를 거치면서 좀 있다가 제가 이게 88년도 찍힌 사진이니까 91년도 되면 그 버블이 깨집니다. 터져버리죠. 그럴 때 사람들은 물건이 흥청망청 돈이 남아 돌던 시대에 살던 그 시대에 왠지 쓸쓸하고 왠지 좀 뭔가 이렇게 연민스러운 동경을 제가 찍었던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십시오. 예, 이 남자가 영화 포스터 앞에서 이렇게 낮술 드시고 딱 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샷다를 누를 때 이게 아마 우연의 공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걸 누를 당시에 이 아저씨가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술에 취해서 그네루 열마 이렇게 욕을 하신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남자는 무엇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독고와 쓰라이요 하는 말이에요. 남자는 괴로워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남자는 괴로워. 이 남자분이 괴롭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이 텔레비에서 이 TV에서 이 영화를 여러 편 보았었거든요. 연말 연시나 그럴 때는 이 방송을 꼭 해줘요. 이게 몇십 년, 40년 시리즈였던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도 돌아가시고 그 포스터 밑에 이 아저씨가 이렇게 저를 위해서 포즈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초상금 때문에 요즘 같으면 찍기 쉽지 않은 사진이었지만 그때는 용기만 있으면 샷들을 누를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둡고 왔지라요. 남자는 괴로워 하는 밑에 있는 아저씨의 낮술 드신 아저씨의 표정 모습. 예, 이건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경이 집가가 올라가고 집값도 무지막지하게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동경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 동경에 살기 어려운 동경은 또 돈이 있어 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뭐라 그래요 그걸 신도시 그죠? 우리 같으면 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고 목조 건물이 들어서면 그걸로 이사를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이제 유지하는데 어린 딸을 데리고 이렇게 나와서 아빠 엄마 딸이 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림자 보면 엄마 자전거, 아빠 자전거, 딸 자전거 있잖아요. 예, 있는데 이것도 길거리 여기 촬영 갔다가 취재 다니면서 동경 전역을 제가 돌아다녔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순식간에 찍게 되는데 이 어머니는 딸에게 뭔가 말하는 것 같고 딸만 저한테 카메라를 찍는 걸 의식한 것 같아요. 오늘 샷다를 꺼내면은 스미마센 이렇게 일본말로 죄송합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죠. 그러면 순식간에 사진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빈 카메라로 무지무지 연습을 많이 했다. 그죠? 빈 카메라로.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찍는 걸 움직일 때는 이미 샷다가 끊어진 이후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이렇게 말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예쁜 뭐 사진을 찍었나 저 친구가.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전개되는 것이죠.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아마 아사쿠사에서 찍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사진을 배우던 시절에 찍은 사진인데 예,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이쪽으로 보고 있고 여기는 두 분은 엄마와 딸인가요? 이쪽으로 보고 있고 이 사람은 자기의 세계에 빠져서 풍선을 들고 있는 사진이에요. 되게 연극적인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순식간에 알아채고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진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훈련하셔야 돼요. 저도 오랜 훈련을 통해서 이게 제 눈을 밟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10년, 20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을 때가 아마 대학 1학년 때쯤 되었을 거예요. 대학 1학년 사진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막 시작한 카메라를 들고 이제 사진을 전문적으로 시작한 그 시절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절실하면 그게 찍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실함이나 참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풍선과 사람들의 관계 또 그 안에 지켜서 자기한테 한몰에 되어 있는 여성 그런 것을 순식간에 알아차린 거죠. 기척을 느낀 거죠. 이제 그거를 찍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거 여기 서서 찍을 때 아, 구두가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서 찍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바쁘잖아요. 길거리 스트리트 스냅을 해보면. 그래서 그거를 항상 체득하고 세포로 느낄 수 있도록 훈련해놓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십시오. 동경 우인의 공원에 놀러 온 가족인 것 같아요. 어디서 왔을까요? 그죠?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아마 일본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빠의 표정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요. 엄마는 지쳐있고 딸도 지쳐있고 막내만 지금 신발 때문에 어떻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찍던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카메라를 탁 들이댈 때 이미 이 화면 전체에 한쪽으로 이분들이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서 요 앞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찍으면서 이 아빠와 눈이 맞았어요. 카메라 파인더 안에서 이미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럴 때 대체로 사람들이 겁이나 샷다를 못 눌립니다. 저는 샷다를 일단 눌러놓고 다음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튀든지 아시죠? 막 튀게 하겠습니까? 막. 사진 찍고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인사 정도고. 그러니까 이 찍는 거를 너무 이렇게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여러 사진들은 거의 다 한 카트씩밖에 못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장, 세 장 찍어서 걸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재빠르게 네이키드 스냅을 해서 차박 이렇게 찍어서 돌아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 친구가 사진을 찍은 거야? 아니면 카메라를 들었다 놓은 거야? 이렇게 되도록 자기 카메라를 훈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진들이 당시에 그 니콘에서 전시되었던 사진들입니다. 이 포스터 만들었죠, 그죠? 포스터 이렇게 몇 장 사진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진 찍어서 뭐 할 거야?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강의하는 주제가 그거거든요. 그 선생님이 찍은 그 사진을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그때 가장 즐거운 거는 자기 집에 걸거나 자기 친구 동료들하고 히익덕거리면서 사진 좋네 마네 하는 게 가장 즐거움이에요. 그것보다 큰 즐거움은 없어요. 자기 만족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사회에 내어놓으려고 하면 뭔가 사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블 시대의 일본 이대로 좋은가 버블 시대의 일본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찍었다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제 사진을 보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니콘 살롱에 전시를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35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전시를 부산 네가티브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진들을 어떻게 찍니 하는 그 다양한 이제 뭐 테크닉 같은 거나 좋은 사진을 보는 눈을 키워주는 뭐 물론 저도 이제 그런 강의를 하지만 특별한 선생님들이 또 유튜브에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김경만 감독의 사진학개론 이거 정말 재밌어요. 이 강의를 여러분 한번씩 들어보시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미 뭐 구독자가 4만 명이 넘으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이걸 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세상에 이런 과도한 사진이 이렇게 하는데 마에다 신조라고 하는 홋카이도 비에이를 찍은 사진가가 있어요. 나이가 지긋했는데 지금 아마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분이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뭐 풍경 사진에 그다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참 사진 좋다 이런 정도만 생각했어요. 근데 의외로 김경만 감독님은 이 사진을 보고 너무 과하다. 이게 과도하냐. 너무 채도가 높다. 뭐 이런 자신의 의견을 내면서 그때 당시엔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참 좋은 사진이더라 하는 대단히 밸런싱이 있는 강의를 하시는 분이 김경만 감독님이세요. 아마 김경만 감독님의 얘기를 많이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참조하실게요. 여기 보시면 주식회사 유로포토에서 만드는 매그넘 코리아 에이전트. 여러분 매그넘은 다 아시잖아요. 매그넘 코리아 에이전트의 갤러리 부분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와요. 갤러리를 클릭하면. 근데 이 화면의 밑부분에 가시면 세계적인 매그넘 멤버들의 이름이 있고 매그넘 멤버들의 사진이 있어요.
레그넨 멤버 데이비드 알란 허비, 브루스 데이비슨. 브루스 데이비슨 뭐 지하철, 그 서브웨이, 뭐 뉴욕의 백번가, 할렘 백번가 이런 사람이 무지무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사진을 여기 안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어? 브루스 데이비슨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어? 그죠? 보세요.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죠? 이 브루클린 갱스, 브루클린 갱, 이게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건달들, 이런 거죠. 건달들이 사는 방법, 그죠? 어. 프리덤 라이더스, 뭐 별 장면들이 많은데 여러분한테 무지무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 이제 매그넘의 사진들을 많이 보시고 또 김경만이나 김경만 감독님이나 문학봉이나 이런 분, 또 제가 훌륭한 분 있으면 많이 여러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튜디오 아우라 이런 분들의 그 영상을 보시면 테크닉 같은 걸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테크닉이 끝난 사진에 대한 자기 철학을 심는 법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고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희의 착한 사진은 버려라. 왜 착한 사진은 버려라 하시면 잘 알죠. 동네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정도 사진 가지고는 사진계를 움직일 수 없고 세계의 사진에 도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계의 사진에 도전하려면 지금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사진의 미학적 개념을 깨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 개념으로 착한 사진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테크닉도 많이 익히시고 훌륭한 사진을 많이 찍고 그래서 착한 사진을 버리고 세계의 수준을 넘어가는 사진, 한국적인 사진을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진 얘기를 나눴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구독, 좋아요, 더불어 댓글도 남겨주시면 참 힘이 돼요.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